안녕하세요 여러분, 게임두의 세오입니다. 정말 우리 감사하게 또 구독자분께서 또 이렇게 저한테 또 선물, 분에 넘치는 선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.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여자분께서 또 보내주셨죠. 구독자님 중에 김도련님, 우리 예쁜 따님이 있으신 우리 김도련님, 그리고 한 분은 이 물 건너왔어요. 정말 마음씨가 아름다우신 우리 비키님께서 미국에서 물 건너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. 사실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. 한번 뜯어봐야 알겠죠.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도련님이 보내주신 제품부터 먼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오, 아 로션을 보내주셨네요. 하나는 향수인 것 같아, 향수. 오, 야,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? 우르오스. 차이는 피부야, 우르오스입니다. 지성 복합성 피부를 위한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라고 되어 있네요. 네, 우르오스는 남성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. 올인원 스킨 로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것만 탁 발라도 아주 촉촉하게 오빠 피부에 촉촉하게 얼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 정말 고마워요. 진짜 잘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존 바바토스 향수 같아요. 맞네, 향수. 존 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5대 토일렛 스프레이라고 되어 있네요. 패키지를 보면 뭔가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. 아쿠아 느낌. 바다같이 시원하고 약간 좀 달콤하면서 좀 그런 향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봐요. 근데 제가 사실 향수를 잘 쓰진 않거든요. 하지만 주신 만큼 써볼게요. 빰빰빰. 뭔가 고급스러운데? 바닷가에서 끌어올린 듯한 느낌의 향수입니다. 향 되게 좋다. 오, 여기 남자 향인데? 뿌려볼까? 내 스타일이야. 완전 시원해. 겨울이 끝났잖아요. 겨울 끝나고 이제 살짝 봄이 다가오고 살짝 날씨가 풀리고 있으니까 이런 향의 향수를, 이렇게 개운하고 시원한 향의 향수를, 진짜 바닷가 온 것 같아. 네. 맞아. 어때? 네. 냄새. 상쾌하죠.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미팅 나갈 때나 이럴 때 꼭 몸에다가 뿌리고 나가야겠네요. 고맙습니다, 도련님. 다음 우리 비키님께서 보내주신, 이건 무려 물 건너왔어. 구독자가 4만 명도 안 되는 우리 채널을 미국에서 보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신다고? 야, 이거 대박 아닙니까, 여러분? 진짜 이거는 엎드려 절해야 될 일입니다. 미국 냄새 나는 것 같아.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다. 꼼꼼하게 테이핑을 해주셨어요.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건가? 우리 게임두가? 뭐지 이게? 짜란! 와우! 편지를 써주셨고요. 네, 이거는 좀 이따 읽어볼게요. 이건 뭐야? 와, 이거 뭐야? 대박. 미쳤다. 마리오 카트 케이스인가 봐. 나 이거 처음 봤는데? 나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어. 이게 닌텐도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죠? 와, 이거 너무 예쁜데? 진짜 비키님 사랑합니다. 나 케이스가 있긴 한데 솔직히 진짜 너무 감동이다. 비키님이 제가 애지간한 스위치 물품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물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.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다. 짜란! 빰빰빰빰! 마리오 카트! 야, 너무 귀엽죠? 마리오 카트 스위치 케이스입니다. 레이싱이나 이런 대회 같은 거 보면 이런 스폰서들 딱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. 동킹콩, 버닝 DK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딱지들 붙여놨죠. 너무 귀엽죠? 킵 드라이, 180,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앞에를 이렇게 꾸며놨네요.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앞에는 앞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게 다 고무입니다. 디테일이 있어요. 타이어 고무같이 타이어 문양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. 이쪽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마리오 카트 그걸로 돼 있습니다. 귀여워요.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이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엔 이게 없어요. 이 손잡이가. 열어보죠. 짜란! 오! 약간 다르다. 신기하게 생겼어.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카트리지가 들어가요. 이쪽에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. 이쪽에 스위치를 올리게끔 돼 있는 거죠. 이 위에 이렇게 스위치를. 파여있기 때문에 여기다 카트리지를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네.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폭신폭신하게, 근데 여기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이 센터가 액정이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폭신폭신한 걸 넣어서 이렇게 닫았을 때 스위치 액정에 충격이 가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. 재밌는 건 여기 뒤에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다는 거야.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어폰이라든지 조이콘 스트랩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
같이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뭔가 독특하면서도 수납 공간도 굉장히 지혜롭게 구성을 해놨고 비키님 잘 쓸게요. 고맙습니다.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건 뭘까? 이건 뭐지? 랜드로이드 같은데? 여기 랜드로이드 같아. 오 마이 갓! 이거 무즈라에 가면 링크인데? 무즈라에 가면 링크였어. 무즈라에 가면 3D 버전 553번.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링크. 링크는 초록색 옷이죠. 야 제가 랜드로이드는 하나도 없어요. 집에 아미보는 많은데 랜드로이드는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조립했던 악몽이 떠오르는데? 야 여기 또 설명서가 어김없이 있네. 어김없이 있고요. 근데 내가 그때 그거 한번 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왠지 이거 조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왜냐면 한번 해봤잖아. 실드가 있고 여기 가면들이 이렇게 있죠. 깨알같이. 그리고 여기 팔뚝. 이제 이런 것들은 동작을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팔뚝이에요. 근데 또 무즈라의 가면을 또 주셨네. 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작을 딱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? 링크다. 호호. 가면을 쓴 링크. 이렇게 씌워가지고 놔야겠다. 이렇게 씌워가지고 내가 그 라이브 할 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겠다. 너무 예쁘다. 이걸 씌워볼까? 후후! 아이 귀여워. 고맙습니다. 비키님 이거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 라이브 할 때 올려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제가 나머지 동작은 디테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세상에 이걸 보내셨네. 이거 마리오 저 이거 합성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거? 네, 4일 후면 드디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만나볼 수가 있겠죠. 난 이거 쓸 수 있어 이제. 호이! 아 이거 캐피. 네, 캐피죠. 캐피 모자 눈이 달려있죠. 이거는 진짜 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. 이건 실제로 마리오가 쓰는 그 캐피 모자입니다. 던져가지고 캡처. 이거 너무 감동인데 이 모자는? 이 모자 너무 마음에 든다. 코스연만 이렇게 합성을 해야겠다. 구스님 코스연 합성 좀 해주세요. 네. 마리오 같이 한 번 더! 사실 저는 이 편지 읽을 때가 너무 감동적이거든요. 엑스트라 라지 슈퍼 디렉스 땡큐 이렇게 해서 센스 있는 이런 카드를 또 보내주셨네요. 세오님 안녕하세요. 무한 비키입니다. 선물이 많이 늦어 죄송해요.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선물 사는 게 늦어졌네요. 세연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젤다와 마리오 위주로 선물을 골라보았어요.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중히 고민해서 고른 선물이니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 우선 캐피 모자는 리뷰에서 합성하신 게 짠해서 꼭 실제 캐피 모자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참고로 캐피 모자는 제 남자친구의 선물이라고. 자, 저 때문에 함께 보게 된 세연님 채널 이제는 어느덧 제 남자친구도 구독자가 되었습니다. 세연님과 연령대가 비슷해서인지 세연님과 잘 공감하더라고요. 제가 미국에 있어 시간차 때문에 생방은 잘 못 보지만 녹방 꼭 챙겨보고 좋아요 꾹꾹 누르며 늘 세연님과 게임도 응원하고 있습니다. 바쁘게 일하시며 늘 깔끔하게 그지없고 고퀄인 영상들을 보며 세연님은 늘 완벽주의실 거다라고 생각하곤 한답니다. 그 정도로 영상 하나하나가 훌륭하단 뜻이지요. 구독자 수가 앞으로도 점점 늘어 10만 찍으실 거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.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챙겨주시고 늘 소통하려 하시는 세연님의 따뜻한 마음에도 감동받았답니다. 세연님만의 재치, 입담, 솔직함, 아재스러움 그리고 따뜻함으로 늘 즐거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비록 타지에 있지만 앞으로도 세연님과 게임도 늘 응원하고 지지할게요. 마지막으로 피규어는 세연님 젤다 컬렉션 앞에 세워주시길 슬쩍 바라봅니다. 게임도의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미국 헐리우드에서 무한 비키 드림.
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오늘 그 미팅을 다녀오면서 우리 고스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, 꿈만 같고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좀 부담도 되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산재돼 있어요, 제 마음속에.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.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. 정말 그냥 감사드려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랑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. 컨텐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고민하고 기획해서 정말 좋은 컨텐츠,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힘들고 저희가 한 번씩 좀 나태해지고 루즈해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당근과 채찍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는 항상 더 노력할 수 있고요. 정말 우리 김도련님이 보내주신 이 향수,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라는 그런 의미인 걸로 보고요. 그리고 스킨로션 꾸준히 잘 발라서 마음만큼 얼굴도 깨끗한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마리오 카트 케이스입니다. 정말 고맙고요. 이 피규어는 말할 것도 없죠. 정말 이 넨드로이드 너무나 예쁜 피규어, 이런 거 선물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제가 꼭 젤다 컬렉션 맨 앞자리에 모셔놓겠습니다. 정말 예쁜 포즈를 취해서 앞자리에 모셔놓고 제가 가끔씩 포즈도 바꿔가면서 좀 재미있게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로 많은 사랑해주시고 정말로 좋아해주시고 우리 채널 사랑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고 정말 더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도 더 활기차고 더 재미있고 더 보람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